레드시 미디어 박지원의 식탁 시청자 여러분, 추석 재밌게 보내세요. 그냥 푹 쉬세요.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박지원도 사랑해 주세요. 추석 잘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한가위 여러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시간 제주와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방전된 여러분의 그런 배터리를 재충전시키시고 그리고 그 재충전 힘으로 또 설날까지 한번 열심히 살아봅시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알찬 시간 보낼 수 있는 책 두 권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. 김미옥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프린츠 식탁 애독자,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메디치 미디어 본부장 신혜선입니다. 올해 추석 건강하고 여유있게요. 주변을 살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. 행복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현종입니다. 드디어 추석이 왔습니다. 얼마나 일이 많았나요? 정말 여기까지 도착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. 사회에도 가정에도 또 저희 메디치 미디어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만 이제 다만 며칠이라도 편하게 쉬시고 그 다음을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저희 메디치 미디어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. 추석 잘 보내십시오.